네, 저희 삼프로TV 다이어리가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머스트해브 아이템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출시되진 않았습니다만 12월 2일부터 출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스타벅스 다이어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우리 삼프로TV 다이어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익금 전액은 좋은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박광남 선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광남 선임님. 사실 금요일 밤, 나오기는 좀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 있죠. 하지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박 선임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빛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지만, 금요일 밤, 유혹도 많으시겠지만, 아,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아, 금요일 밤인데 유혹이 없습니까? 아, 예. 벌써 없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여튼, 금요일 밤 또 저희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시는 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당분간은 좀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차이나부터 갈까요? 예. 네. 자, 차이나, 중국 시장. 오늘 어땠습니까? 뭐 일단 중국 시장은 금일도 소비 정책,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연속성으로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상해 종합 기준으로 플러스 0.44, 심천 성분도 플러스 0.54, 항셍 지수도 플러스 0.36. 주요 테크 지수도 상해 과창판 지수가 소폭 빠진 걸 제외하면 뭐 심천 창업판은 플러스 0.83, 항셍 테크도 플러스 1.19% 정도 올라가면서 뭐 오늘은 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촉진 정책 중에서 이제 오늘은 네. 전일이 가전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자동차의 날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광주 자동차, 뭐 장성 자동차, 뭐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까지 대체적으로 네. 한 5에서 10% 정도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좀 더 강한 상승을 보는 건 맞는데 네. 예, BRD 같은 신재생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아디 며칠 빠졌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 홍콩 증시 기준이었는지 한 8% 정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중국 전체 소비에서 자동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38% 수준이라고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이렇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 부양책의 효과가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JP 모건에서도 이제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에 대략 한 20%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좀 오르는 부분은 뭐 실적의 네. 기대감도 녹아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빅테크 투자자들 텐센트 등 실적 같은 것들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고 매출 성장으로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핀도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이제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분기 네. 89% 성장을 했고요. 89? 예, 89%. 와. 다단엑서스도 85%. 네. 그리고 비리비리도 플러스 74%. 이제 좀 규모가 커지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플러스 YY로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네. 밸류가 높고 최근에 이제 움직임에서 약간 소외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고성장주들은 실적 또한 고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성장주에 대해서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부분에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조금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일 중국의 지표로는 그 기준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소위 이제 LPR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네. 예, 동결이 됐는데 이제 7개월 연속 동결이 됐었고 시장 내부적으로도 뭐 동결에 우세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코멘트는 이제 자금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LPR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 내 자금 수요 확대를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현지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부분에서 유동성이 그럼 나중에 경기가 네. 이렇게 개선세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데
이제 금리를 그럼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네.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백신 이벤트 때문에 심지어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도 뭐 파인튜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언급들이 나오는 만큼 그거보다 좀 더 회복 기조가 강력한 중국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추가적인 인하 기대감 정도는 저도 이제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인하 더 완화하기에는 더 어렵다. 어렵다. 예, 완화는 어려우나 네. 사실 중국이 계속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 물가가 잡히게 되면서 오히려 사실 중국도 이제 CPI 기준으로는 디플레 우려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낮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고민했을 때는 굳이 긴축으로 선회할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하까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올리는 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상했던 성장률을 달성을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 오중전회를 통해서도 원래 중국이 매해 오중전회에서 네네. 우리는 장기적으로 몇 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할 거를 꾸준히 밝혀왔는데 사실 네. 올해 밝히질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섣불리 긴축에 나선다고 기대를 하는 건 네. 저는 좀 무리한 해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다는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도 이제 10월에 또 신규 주식 투자자분들이 네. 112만 명이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112만 명. 112만 명. 네, 신규 투자자가 이제 증권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이 112만 명이 새로이 생기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특히 주식에 관심 막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예, 꾸준하게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저희 뭐 17일자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국내 예탁금도 아마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내와 유사하게 중국계 개인 투자자들도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된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좀 재밌던 부분이 하나 더 뭐냐면 유로 표시 마이너스 국채에 중국이 성공을 했습니다. 유로 표시 마이너스 국채?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국 국채를 발행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유로존에서 발행한 중국의 국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5년물이 네.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유로존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 국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독일을 비롯해서. 네. 근데 그 시장 금리보다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금리보다도 네. 좀 더 그러니까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대의 금리를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예를 들어 -2%면 이 중국의 마이너스는 뭐 -1 정도 요 정도. 예, 예를 들면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네. 일단 5년물을 한 7.5억 유로 발행에 성공했는데 이게 -0.15 네, 네, 네. 예, 발행을 했고요. 네. 이제 기준이 되는 기준점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0년물하고 15년물 금리는 0.318 0.644로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아닙니다만 5년물 금리는 중국 국채 발행 역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극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몰렸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네. 총 이제 국채 발행 규모는 40억 유로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한 180억 유로 정도가 몰렸어요. 이 국채를 사겠다고. 그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그러니까 신뢰도가 네. 저는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국채 금리 발행에도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강세 기조에 따라서 뭐 위안화 채권 관련돼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네. 이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예, 맞습니다. 네, 내용이었고요. 뭐 주요 뭐 경제 지표 혹시 짚어볼 거 있습니까? 예,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다음 주에 10월 27일 금요일에 산업이익 지표 말고는 뭐 주중에 따로 발표되는 지표는 없습니다. 네, 이제 이 지표 하나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내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뭐 정치 이벤트들도 연초에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 개방을 지속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내수 시장도 확대한다는 부분, 그리고 본격적으로 네. 경기가 회복된다는 부분 플러스 위안화가 강세를 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리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맞물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미중 갈등 노이즈가 있다손 치더라도 아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주요 변수가 중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예,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네.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또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보다는 근데 우리 박광남 선임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것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조치들이 어떻게 네. 나올지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미국이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고 그 이벤트들 자체가 중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몰리고 있다는 점들도 네, 그런 네, 것들을 네. 좀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된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봤고요.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는 금일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상승 전환을 좀 했습니다. 닥스 기준으로 플러스 한 0.38, 영국 FTSE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0.45. 네.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50도 플러스 한 0.4%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일단은 최근에 뭐 일희일비하고 있는 장세에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뭐 ECB 총재도 전일에 EU 예산 관련 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좀 시사를 했거든요. 오늘 유로존에도 이벤트가 하나 있었었는데 더 완화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완화적인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 거죠. 네네. 12월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릴 거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있는 상황에서 뭐 그 정도는 부합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데 네. 유로존 같은 경우 라가르드 총재도 사실은 지금 미 연준의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심리를 지탱하기 위한 언급들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뭐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EU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좀 코멘트를 한 부분. 왜냐하면 지금 EU 예산안 관련해서 폴란드의 반대로 지금 예산안 통과가 좀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EU 예산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EU의 지원기금이 지금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 회복이 점점 둔화되는 상황에서 빨리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폴란드라는 국가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EU의 예산안은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는. 한 나라만 반대도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유로존이 과거에도 이런 협치를 이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라그라드 총재가 좀 비판을 한 건데, 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폴란드 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네. EU의 기금 지원 부분에서 법치주의라는 부분을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애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U의 이제 가입 조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이 돼서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 EU 안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폴란드가 15년에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법부를 정치화한다는 좀 비판이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정치 활동 금지라는 명목으로 뭐 판사를 처벌하는 사법 개편을 통과시키는 등의 일련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유로존에서 좀 불편하게 보고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필 또 헝가리라는 친구도 좀 비슷한 이슈들이 좀 있어서 둘이서 지금 편을 먹고 이 통과안을 쉽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물론 이제 뭐 EU 그 뭐 계속 그 EU만 공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면 두 나라 빼놓고 나머지 EU와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두 나라 설득될 때까지 계속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프랑스에서 그래서 네. 오늘 이게 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프랑스에서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래요? 얘네 빼고 일단 통과시키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체제에 대한 부분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좀 지켜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헝가리와 폴란드도 코로나 사태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정이
예산안을 미루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좀 강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래도 좀 어렵지만 해결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 월요일에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11월 게 나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좀 직격탄을 맞은 게 아무래도 가장 크게 맞은 게 11월로 좀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일 화요일에 3분기 독일 GDP, 26일 목요일에는 ECB 통화정책 보고서가 있으니까 네. 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예, 미국 지수는 지금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만 한 플러스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하고 S&P, 러셀 2000 지수는 뭐 한 0.1%에서 0.2% 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 증시도 오늘 호재하고 악재가 굉장히 좀 섞여 있는 시장입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악재로 받아들였던 부분들은 미 재무부가 이제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사실은 가장 큰 악재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CNBC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정통한 뭐 복수의 소식통은 문우신 장관 혹은 조 바이든 차기 정부의 재무장관이 연준과 새로운 합의를 통해 긴급 대출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했고요. 그리고 긴급 대출이 중단되더라도 여전히 250억 달러의 기금이 남고 외환 안정자금으로 약 500억 달러가 배정된 만큼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의회 승인 없는 7,500억 달러의 대출 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는 했는데 뭐 이거는 그래도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무부가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는데 예. 차기 정부에선 얼른 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예, 그러니까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문우신 장관도 예. 지금 이제 거부를 했지만 다시 의견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중단되더라도 여전히 250억 달러 기금이 있고 외화 안정자금으로 더 배정이 됐으니까 의회 승인 없어도 대출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근데 그 규모가 네.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대출 연장 금지를 하면 네. 재무부의 연준이 지금 재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일종의 자금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규모가 지금보다 거의 한 4~5배 정도는 큰 규모의 자금을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네. 여력이 줄어드는 건 맞는 거거든요. 이건 악재고 또 뭐 네. 악재 또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9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한 부분. 20만이 진짜 멀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지만 야간 통행 금지 결정을 이제 내일부터 또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속속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는 데서 미국도 락다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호재는 뭐 있습니까? 뭐 호재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이제 대선 불복 리스크는 조금 감해졌다는 부분. 네. 이제 뭐 소송을 걸었던 뭐 조지아나 그리고 뭐 애리조나 등에서 또 기각을 당했고요. 네. 예, 네, 그 부분 그리고 조지아주의 재검표 결과에서도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다는 부분. 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불복의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는 그림들이 네, 나타나고 네. 있고요. 뭐 물론 뭐 아직도 소송을 좀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다른 부분에서 소송이 하나 기각된 게 있지만 연방 법원에다가 네. 이제 우편 투표 관련돼서 걸어놓은 소송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아직도 뭐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불복 가능성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낮다. 네.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저는 낮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긍정적인 소식은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러한 형국에서 부양책의 협상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네.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약간의 이제 시장의 중론인 것 같은데 네. 예, 코로나세가 지금 상당히 이제 확산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압박을 좀 받겠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실업청구 건수 같은 것도 보면 지표도 네. 좀 망가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많이 늘었죠. 예. 5주 만인가 다시 예, 맞습니다. 증가세로 이제 돌아선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위정자들 입장에서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그 전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지표 개선되고 백신 나오니까 부양책 규모 줄여도 되잖아라고 얘기했었지만 다시 실업자가 늘고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네.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기네 앞만 고수하기는 점점 이 경기가 망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도 좀 희망 섞인 연내 타결을 좀 기다려보는 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MF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또 코멘트를 했어요. 이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로 유로존도 뭔가 좀 정치 이슈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정부와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 지원을 조기에 철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IMF라는 정치와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네. 우리가 돈을 더 풀겠어. 완화적인 기조의 지원을 해줄게. 돈 더 써도 돼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막히고 있다는 부분이 네. 참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러한 노이즈가 빨리 해소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하면 뭐 조만간 바이든 인수단에서 재무장관 후보를 발표할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제니 렐런 전 페드 의장이 네.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 관련해서도 지금 4분기인데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니 렐런 의장이 만약에 전 의장이 이제 재무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더해져서 이제 부양 기조와 더해져서 이제 저는 성장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반등 국면이 세게 올라올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페드 의장이 재무장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까? 저도 그분까지 잘 모르겠는데 뭐 가능한 부분이니까 지금 하마평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미국 소식 혹시 뭐 전해주실 거 있으면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시장의 모습을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네. 어쨌든 이 노이즈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노이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도 분명히 지금 많잖아요. 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그렇게 추세를 흐트러뜨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방금 이제 예를 들면은 재정 정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최근에 연준에서 통화 정책으로 좀 방어해 줄 것 같은 스탠스들이 나온 거에 대한 네. 기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뭐 정권 이양도 조만간 일어날 거고 추가 부양책도 그러면 통과가 될 거고. 네. 그리고 백신으로 인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런 산재된 악재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악재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시장에 금방 반영되고 호재를 알고 있는 것도 시장에 금방 반영이 되듯이 네. 시간 제한이 있는 리스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시장이 또 알고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표 말씀드리면 네. 뭐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지표는 수요일에 네. 좀 여러 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있고 10월 근원 내구재 수주 그다음에 미국의 3분기 GDP 그다음에 물가지표를 알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등 예정돼 네. 있으니까 수요일 지표는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요일 26일은 감사절 때문에 휴장을 하고요. 미국 시장은. 그 다음에 27일은 장이 조기 종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26, 27일 사이에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가 되니까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경제 지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 밤 이제 모든 일정은 다 끝이신 거지 이번 주? 네. 네, 한 주 마지막 일정을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주말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